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도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제2회 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영 모의고사 문제는 네이버 밴드 023 민법 김하연쌤 공지사항 란에 있습니다. 그 해설 강의는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 창에 김하연 시선 집중하고 모르는 말을 이렇게 써요.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식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검색하면 유튜브에 제 강의가 나옵니다. 거기를 쉽게 빨리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면 여기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해설 강의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회 11번부터 2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1번 자, 물청. 물청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한 데 대해서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없죠. 그럼 방해제거 청구는 있습니다. 2번 간접자, 점유자 동원함체요. 간접점유자 뭐든지 다 있다. 제일 끝에 뭐뭐 할수 있다 무조건 맞아요. 물청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고 보조자죠. 뭐든지 없다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22년 감정 변형이죠. 감정 변형인데 3번에 밑에 점이 찍어 있죠. 이 지문을 제가 변형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하면 항상 시제가 현재예요. 그래서 물청하면 현재를 꼭 기억하세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유자가 동남쳐요. 소유권 상실 동남칩니다. 그럼 씁니다. 이제 전소유자. 이제 전소유자고 현재 물권자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 상실하면 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4번이 아직 시험이 안 나오고 처음 봅니다. 4번은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풀수 있습니다. 자, 4번. 부동산 양도담보에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시옷시옷. 설정자 소유자 행사는 다음 또 소유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이게 소유권이라고 써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답이 4번입니다. 이 밑에 4번 박스가 있죠. 이 밑에 따로 박스가 있는 건 해설지에 이게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 설정자 소유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따로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5번에도 점이 찍어 있죠. 자,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 맞아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가 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권에 대한 물청이 인정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문제가 엄청 길죠?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문제를 길게 낸 겁니다. 12번.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을에게 다시 을로부터 최종 매수인 병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갑을 병은 전원 의삽치로 X토지에 대해서 갑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하는 중간승낙 등기 합의를 하였다죠.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지는 이 지문이 약 6줄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길게 낼 필요가 없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우리 시험에. 자, 잘 들어보세요. X토지가 갑을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전원이 중간승낙 합의하였다고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6줄을 2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했죠? 어렵게 꾸미려고. 딱 보고 쫄라고. 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간승낙등기 합의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기억. 중간승낙등기 합의로 인해서 을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합의해도 여전히 둘 간의 유효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니은 중간승낙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돈안 받으면 절대 등기 안 넘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행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습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죠. 그럼 현재 문제가 중간 생략 등기고 디귿에는 허가구역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그냥 무효, 무효죠.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지만 허가구역에서는 무효가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간에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자조점의 타주에서 아직 시험이 안 나온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 경기도 오산시에 오산하천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제방부지가 개인 땅, 사유지인데, 이 개인 땅을 조선총독부부터 현재 지자체 오산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20년 넘었죠? 그러면 이 국가 등 지자체도 자조점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국가 등도 개인 토지를 취득시할 수 있는데 자주로 추정되니까 스스로 자주점이라고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13번 자주점의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1번은 지문 그대로 그냥 외웁니다. 부동산 점유인자가 지적 근무 등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그냥 추정된다고 그냥 그 지문 그대로 외웁니다. 특별히 해설지는 없습니다. 2번 매매로 인한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조 점유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 점유만 주장, 앞사람과 분리했죠. 분리한 때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됩니다. 자, 3번 동남처요. 점유자가 동남처요. 스스로 주장 동남처요. 그러면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는데,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죠. 이렇게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주장했죠. 그럼 제일 그때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입증 책임자가 뭔가를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입 안녕과 똑같습니다. 제일 그때 깨진다고 볼수 없다 맞아요. 4번 자주점인지 여부는 제일 그때 외형적 객관적 결정하죠. 점유자 내심 의사가 아닙니다. 5번 자주점에서 소유사는 사실상이죠. 사실상 소유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률상이 아니죠. 여러분 도둑놈 점유는 자주죠. 그럼 도둑놈 점유는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없죠. 그래도 사실상 왜 도둑질하죠? 소유자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가 소유자처럼 뻔뻔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게 사실상 소유사가 있는 겁니다. 네, 정답 1번입니다. 14번 점유자와 회복장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선의 동남자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합니다. 2번 악의 동남자요.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잘못으로 인하여 그래야 되는데, 잘못 없이네요. 과실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할 필요 없다 맞았죠. 잘못이 있을 때 보상합니다. 2번이 201조 맞았습니다. 3번도 악의 동남자요. 악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5번이 선자연전, 아니 4번이죠.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한 선의 타주네요. 그럼 선의 자주만 현존, 선의 타주는 손해 전부 배상 맞았습니다. 5번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 이게 동그라미 1번처럼 선의 점유자죠. 그럼 선의 점유자는 그가 추진한 비용 전부 청구가 틀렸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취득시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채청으로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이 등기 청구는 오직 20년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이건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지만 이제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한 때부터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우리 자기 소유 토지를 점유한다는 게 착오로 경계를 살짝 오인해서 갑토지를 살짝 이래 침범해 점유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갑승낙 없으니까 본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이건 애교로 봐줘. 애교로 자주로 봐줍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20년 경과하면 우리 시완성 해버립니다.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공식대로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 빨간색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해서 을이 뜨시면 시완성하면 완성 당시 점유자 을이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에서요.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바로 왼쪽 병입니다. 갑이 아니죠. 이때는 바로 왼쪽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10번 바뀌어도 바로 왼쪽 11번째 그게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왼쪽이에요. 두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완성했는데, 자,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병 등기가 원인 무효랍니다. 그럼 현재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 아니죠. 따라서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갑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하죠. 그리고 등기가 갑에게 회복되면 그 등기를 뺏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시험이 안 나온 판례가 있는데 자, 을은 시완성 후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즉, 을은 20년 점유한 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냥 떠날 수 있죠. 이때 시효완성 이익 포기 의사 표시를 갑에게 해야 될까요? 병에게 해야 될까요? 즉, 갑 진짜 소유자입니까? 병 가짜 소유자입니까? 당연히 갑을 상대로 해야겠죠.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고 가짜 병한테 하면 그 포기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항상 공식대로 하세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해서 20년 시완성했는데 이제 시완성자 을이 병에게 그 토지를 팔고 병에게 점을 넘겨줍니다. 그럼 병은 매수인으로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자, 병이 앞사람 을의 시완성을 주장해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위쪽에 공식. 이제 누가 청구하죠? 이제 청구권자가 완성 당시 점유자죠. 그럼 완성 당시 점유자는 을이고 병이 아니니까 병은 직접 할수 없습니다. 을만 할수 있어요. 그럼 병은 매수인으로서 을을 대위해서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병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15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 무효 동남자요.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 이게 가짜 소유자가 하면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2번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상실 동남자요. 점유상실하여 있다더라도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건 아니죠. 점유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3번이 아까 본 3번 사례죠. 시효완성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 매수해서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동남쳐요.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라는 사례죠. 4번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5번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여기까지 위쪽에 4번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에 대하여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불법점이 아니죠. 따라서 불법점을 이유로 그 부동산 인도를 종가할 수 없습니다. 즉 4번 5번은 똑같죠. 시완성하면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니까 그동안 부당이득이나 뭐 불법점유가 다 아닙니다. 다음 16번 공유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공임을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소반되는 형성권 맞습니다. 1번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지분이 아무리 적어도 분할 청구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응해야 되니까 형성권 맞습니다. 이번 공임을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임을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보조령인으로서 공임을, 자, 인도 청구 동남쳐요. 할수 없습니다. 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과합니다. 대신 너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임을 과반수네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에 다음 특정 부분이든 뭐 전부든 똑같습니다.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죠. 공임을 관리 방법으로 적법합니다. 과반수권자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임을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다음 소수 지분권자는 어떠한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공유물에 대한 점유 배제, 즉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은 다음 소수 지분권자는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말이죠. 이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받으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갑은 의뢰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후 X토지에 그다음 담보에 동남쳐요. 담보가 철학을 막기 위해서 을이 채무자죠. 채무자? 그럼 채무자 을의 X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즉 채무자는 사용하게 했죠. 그다음 지상권 동남쳐요. 이게 담보 지상권이죠. 취득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갑의 지상권에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죠. 피담보 채무는 지상권이 아니라 저당권에 붙어 있는 거죠. 2번, 3번 두개 볼까요? 이번 갑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3번, 갑의 채권이 변제된 만족으로 소멸하면 또 저당권이 먼저 소멸해요. 그럼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4번, 제3자는 토지 사용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4번, 5번 같이 묶어요. 4번, 제3자가 갑에게 태양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갑은 축조 중지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다 지었다면 철거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5번, 제3자가 X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갑은 지상권이죠.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 지상권은 대부분 무상이라 임유익이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는 못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18번, 이제 관법지죠? 관법지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 동남자요. 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단말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 기준 틀렸어요. 강제경매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예요. 여기 1번은 가압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압류효력 발생 시로 고쳐야 돼요. 가압류가 없으니까 압류효력 발생 시 기준입니다. 자, 2번. 관습법상 법정기사문이, 즉 관법지가 성립하여 있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 토지임대차 동남자요. 계약체결하면 그 관법지 포기로 보는 거죠. 이 관법지는 폐지특약 유효입니다. 3번. 관습상 법정기사문권은 이를 취득당 시, 그럼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 다음 토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 다음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가 넘어가죠. 토지 소유권을 취득, 즉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동남자요. 등기 없이 동남이 맞았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관법지 성립한 후 건물이 증축됐네요. 그럼 증축 부분을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을 다시 취득해야겠죠.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 범위는 구건물 맞아요. 구건물 기준으로 그 유지 사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대지 부분 한정되고, 증축 부분을 위해서는 법지가 인정 안 되죠. 증축을 부분을 위해서는 새로운 토지 사용권 획득해야 됩니다. 5번, 관습상 법정지상권 발생 배제하는 특약 존재에 관한 주정증명의 책임은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하죠. 그 특약 존재를 주장하는 측 맞았습니다. 19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을 하지 않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2번, 지역권은 다음 요역지를 생략한 거죠. 그럼 요역지와 독립하여 양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거죠. 3번, 통행 지역권은 이렇게 그냥 지역권 나오면 약정 지상권입니다. 약정으로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면 유상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로 약정을 성립 요건을 하지 않습니다. 4번, 통행 지역권 시효 취득 위해서 지역권이 계속되어 표현되면 불충분하고, 승역지에 동남자요, 통로를 개설 동남자요, 개설해야 인정합니다. 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 사용으로 그 소유자에게 입은, 자, 손해보상 동남자요, 또는 손실보상해야 되죠. 유상입니다. 그럼 3번과 비교하면 3번은 통행지역권 써있죠. 이건 약정으로 한 지역권입니다. 그럼 약정이라 유상무상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5번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죠. 그럼 20년간 서로 본적 없으니까 당연히 돈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상입니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20번, 전세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전세권 갱신 없이 그 전속 기가 말려, 그러면 기피온나 말소등기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영유물 조건 등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 맞았어요.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 지키기로 하면서, 그럼 꼭 전세금이 있어야 되죠? 전세금 파는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양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2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3번, 토지죠? 토지 임차인은 건물기타 공작물로 매수청구권, 한마디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또 토지네요. 토지 전세권에 유추적용 됩니다. 둘다 토지 빌렸죠? 그럼 둘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적용됩니다. 이제 4번이 대항력이 있다죠. 전세권이 성립한 후그 소멸 전에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소유자, 양수인이죠? 양수인 신소유자는 전세권 소멸한 때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금을 부담합니다. 자, 5번은 제일 끝에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 것으로 본다 그랬죠.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제가 1년 내내 뭐뭐한 것으로 본다 나올 때마다 누가 봐요?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법에서라고 답했거든요.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5번이 305조죠. 자, 5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그 대지,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즉 매수인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동그라미. 전세권자 X죠? 이 설정자입니다.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본다. 즉 법정 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게 설정자 맞았죠? 맞았고 전세권자 X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영 제2회 2강 11번부터 20번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